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다뤄드릴 주제는 ADHD와 아스퍼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제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소년 ADHD, 성인 ADHD, 아스퍼거 증후군 의심해봐야. 그리고 부제로는 청소년기의 성인기에도 산만함이 지속되면 아스퍼거 증후군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렇게 부제를 뽑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ADHD라는 이제 진단은 지금 이제 낯선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익숙한 진단인데, 애들이 중학생이 돼서 ADHD가 있다, 고등학생이 됐는데 ADHD가 있다, 20대가 넘어서 성인인데 ADHD가 있다. 이게 점점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인기의 ADH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한 진단률도 높아지고, 치료에 응하게 되는 환자들도 늘고 있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성인 ADHD, 즉 청소년기 ADHD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인데, 이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진짜 ADHD가 별로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의문이에요. 진짜 ADHD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굉장히 큰데, 제가 임상 현장에서 이런 성인기나 청소년기 아니면 초등학교에서도 아주 고학년, 5, 6학년 정도 된그 아이들의 ADHD 증세를 보면 순수한 ADHD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제가 만나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수준의 아스퍼거, 좀 심하냐 경증이냐 차이는 있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이 다 이렇게 결합이 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오늘 짚어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일선에서 ADHD 아동, 이제 ADHD의 그 아동 내지는 그 자녀분 아닌 본인이 느끼는 문제를 갖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어도 ADHD 증세가 나아지지는 않아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ADHD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좋아지는 것이 ADHD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해요. 이거 왜 그런지 좀 이따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ADHD라는 건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 사실 좋아져요. 조금씩 좋아져요. 아이가. 그런데 이 나이를 먹은데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일부는 점점 심해지기도 해.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거죠. 환자분들이 이야기한 호소하는 내용을 모아봤어요. 우리가 의심해봐야 될, 즉 ADHD가 혹시 아니라 다른 질환이 아닌가? 이러고 의심해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양약을 먹어도 호전되질 않아요. 이런 거. 메치페니데이트라는 ADHD 약을 먹으면 거의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걸 먹어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메치페니데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이 먹어도 집중력이 좋아져요. 일반인, 부작용 때문에 그러지. 일반인이 먹어도 집중력이 좋아지는데, 이걸 먹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ADHD다? 그러면 이건 ADHD라 보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뭐 뉴로피드백이나 뭐 다양한 증세를 갖다가 뭐 장시간 치료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네요. 이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봐요. 점점 더 공부를 못하게 되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게 집중력이 나이를 먹으면서 좋아진다며, 또 학습 능력도 조금 나아지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학습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그 ADHD 증세,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망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오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문이 길어지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학년 때 별로 문제를 몰랐는데, 고학년이 되면서 지문이 길어지니까 점점 아이가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한발더 나가서 사회성 문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애가 산만해서 친구들이랑 트러블이 많아요. 애가 산만해서 말이 안 통해요. 부모가 이런 얘기도 해요. 애 자기 애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애가 산만해서 자꾸 딴 얘기로 빠져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하죠. 응?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다고. 이러한 ADHD들은 이게 말이나 표현들이 각각 달라지긴 하지만, 연령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ADHD 증세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경향,
을 보이는 이런 ADHD예요. 그러면 이런 ADHD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ADHD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ADHD는 대뇌피질의 성장 지연 질환이다. 이거는 지금 이제 신경학적으로 이미 이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순수 심리 질환이 아니라 ADHD 질환은 신경 질환인데 대뇌 신경 이상 발달 이상 증세인데 그 증세의 요점이 뭐냐? 특히나 전두엽, 그 뇌의 그 자기 조절력이나 억제력, 총괄적인 계획력 이런 그 전체적인 사회적 성숙성도를 조절하는 전두엽의 전전두엽 영역에 대뇌 피질의 두께가 성장을 하는데 대체로 2년에서 3년 정도 늦게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MRI로 조사를 해보니까 ADHD는 대뇌 피질의 성장 지연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7살 아이인데 5살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력이 5살 수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2년 정도 늦는다니까 얘가 9살 정도 되면 7살 정도의 또 대뇌 피질 두께를 갖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자라요. 다 자라. 늦자라는 거지. 늦자라. 늦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살 때부터 9살이 비하면 초등학교 이제 1학년에 비해서 3학년 정도 되면 훨씬 더 나아져요. 한 2년 정도의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산만함이나 과잉행동이나 자기조절력 억제력이 좀 나아지죠. 그래서 전형적인 ADHD는 나이를 먹으면서 좀 나아지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점차 증세가 완화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ADHD를 왜 치유해야 되냐, 왜 문제가 되냐면, 문제는 성장 지연에 따른 사회성 갭 차이로 발생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7살 먹은 애가 5살짜리 짓을 하고 있으니까, 9살 먹은 애가 7살짜리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적절한 그 사회적인 나이 연령에 맞는 행동을 못해서 그 갭 차이로 문화적인 그 문제가 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뒤처진 아이가 되고 문제 지적을 받으면서 점점 아이가 그 트러블 그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제가 보면 오래 치료하면 좋아진다는 통설은 다 허구다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ADHD 치료가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한 1년 정도 하면 좋아져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ADHD를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지는데, 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ADHD는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은 성장 과정에 소실되는 게 ADHD인데, 근데 그러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ADHD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다, 뇌가 보통 만 12세 정도면 다 성숙을 합니다. 만 12세. 그래서 어느 정도 산만하거나 과잉행동이 있는 아이들도 초등학교 졸업할 쯤 되면 다 문제가 정리가 되죠. 청소년기로 들어서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잉행동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주의 집중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뇌가 성장한 후에도 증세가 남는다. 그럼 이게 진짜 ADHD일까? 대략 현재 조사에 의하면 40%가량이 청소년기 ADHD로 남는다 그러는데 그리고 그 중에 성인 ADHD로 이행되고요. 근데 이 40%는 뭐냐면 과잉행동은 줄어든다 그래요. 과잉행동. 그러니까 전두엽이 성장함에 따라 자기 조절력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성장해서 근데 전두엽이 성장하니까 자기 조절력이 좋아져서 과잉행동은 줄어드는데 주의 집중력을 갖다 유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주의 집중력이라는 것들은 과잉행동을 갖다 조절하는 조절력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제 추정인 전두엽 문제가 아니라 뇌관이나 변연기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죠. 과잉행동이 줄어드는데 주의 집중력이 같이 줄어도 좋아져야 되기 말인데 과잉행동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집중력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ADHD라고 분류했던 질병과는 전혀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 즉 ADHD와 같은 전형적인 성장 지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질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장 지연 현상이라면 대뇌 성장을 통해서 조절되는 것도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대뇌가 다 성장해서 과잉행동은 줄어들어. 근데 주의 집중력은 좋아지지 않아.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다른 원인. 이거는 결론은 ADHD라는 병명 자체가
오진? 오진 얘기보다 되게 적절하지 않은 병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어릴 적 ADHD라고 분류되는 질환 안에 뇌내 성장 지연이 한 절반 정도 있는 거고요. 50, 60%가. 그래서 크면서 좋아지는 거고, 40% 정도는 실은 커도 좋아지지 않은, 커도 좋아질 수 없는 ADHD와 다른 질환이 있는 겁니다. 그 질환이 ADHD라고 오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진은 어찌 냉정하게 말하면. 그 오진을 만드는 이유는 또 뭐냐면, 그 ADHD 약이에요. 이 메틸페니데이트.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류 의학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ADHD 약을 먹어서 산만함이 없어지면 치료적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 약이 들으니까 산만함이 없어지는 거니까 ADHD 증세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메틸페니데이트를 갖다가 자꾸 확장을 해서 써요. 자꾸 확장을 해서 쓴다고. 그래서 이게 그 현재 저는 성인의 ADHD나 청소년 ADHD에 메틸페니데이트를 먹으면 집중력이 좀 높아지니까 이 질환을 성인의 ADHD나 병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병명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의구심이 있죠.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의구심이 아니에요. 신경학적인 이해나 심리학적인 이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의구심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하기 위해서 병명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만할 정도로 이게 남용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성인의 ADHD나 청소년기 ADHD에 오진되는 병명 중에 가장 흔한 게 뭔가? 이 바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아스퍼거가 성인 ADHD로 오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 지금 논문을 좀 찾아보니까 하나 논문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논문 제목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최초에는 성인 ADHD로 진단되는 아스퍼거 증후군. 이거 아스퍼거 증후군인데 병원에서 성인 ADHD로 진단되는 거죠. 진단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논문이 2013년,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사이키아트리아? 이게 폴란드어래요. 다누비나? 뭐 이게 폴란드, 이게 그 크로아티아의 학술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동유럽 쪽의 학술지예요. 동유럽 쪽 학술지 2013년도에 실린 논문인데, 이 논문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53명의 성인 ADHD 환자를 상대로 검사를 해본 거예요. 뭐냐, 이 사람들 중에 아스퍼거 증후군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53명 중에 15%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ADHD로 오진됐다는 거죠. 이런 논문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게 많은 경우가 현장에서 이 논문이 내리고 있는 경우는 성인 ADHD로 진단되는 경우에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오진율이 높냐면, ADHD는 특별한 훈련 없어도 진단이 돼요. 근데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서 경험이 많은 의사 아니면 어려워요. 특히나 아주 마일드한 아스퍼거일수록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이게 성인의 ADHD 같은 경우는 의사가 진단을 하면 줄수 있는 약이 있어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을 쓰면은 이게 이 산만한 게좀 가라앉으니까 질병을 갖다 진단했을 때 치료적 수단이 있는 질환을 선호를 해요, 의사들은. 반면 아스퍼거라는 진단은 내리면 아무 무대책이거든요. 대책이 없거든. 이런 이유로 해서 미숙성과 대책 부재라는 이유 때문에 일선의 의사들은 아스퍼거라는 진단을 내리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기피될 수밖에 없고 쉽게 쉽게 ADHD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15%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진실이냐를 갖다 좀 제가 몇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논문에서 사용한 검사가 AQ 검사라고 해서 이 자폐증 지수 검사라는 건데, 이 자폐증 지수 검사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자폐증 지수 검사는 흔히 아직도 사용을 뭐 광범하게 되는 건 아닌데, 이 동유럽에서 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 자폐증 검사 문항이, 지수 검사 문항은 캠브리지 대의 심리학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논문에 기초해서 자가 검사용 설문지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자기 진단용이에요. 제가 좀 해봤어요.
저도 이거 여기서 자폐 이 검은 설문지로 하면 자폐증이 나와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나오고 좀 중증으로 나오더라고 저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이 검사지가 아, 자폐증 진단자들 갖다가 상대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 AQ 검사에서 확인될 비율이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증이 분명하고 다른 그 총체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20%의 환자들은 이 검사에서 발견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이 자폐증으로 오인돼서 그 나올 확률도 한 2% 되는 검사인데 뭐 대략 이 정도의 이제 오진율이 있는 그 검사법이에요. 이 얘기는 이게 그죠? 그 이야기는 이건 이제 자폐증인데 못 찾아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검사법인 거죠. 이게 80%라는 거는 한 20% 정도의 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한번 이걸 보면 제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한 성인 ADHD 중에 아스퍼거 환자들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50% 이상으로 봐야 돼요. 이제 AQ 설문지만으로도 누락될 확률이 20%죠. 20%. 네? 그러니까 이게 15%라면 그 20%라면 그 사람들까지 다 했다면 대략 18% 정도가 그 이 폴란드에서 검사한 걸로 보면 18% 정도가 오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AQ 검사에서 밝혀낼 수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보면 이게 되게 간계가 많아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아스퍼거 증후군. 그러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겉보기엔 절대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이걸 길버그를 하는 사람이 길버그라고 이제 스웨덴에 굉장히 대단한 아스퍼거 증후군의 대가인 사람이 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관심 그룹, 그냥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사람이죠. 스스로 고립을 갖다 택하는 거예요. 아예 사회적 관심을 갖다 무관심하게 하고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활동형 그룹이. 활동형 그룹은 아스퍼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계속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친화력을 보이려고 그러고 노력을 갖다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트러블메이커로 문제를 자꾸 형성시키는 사람 같이 오히려 인식되지 아스퍼거라고 인식이 안 돼요. 되게 이렇게 그 사람이 과잉된 오버액션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되게 능숙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소극형 그룹도 있어요. 계속 맞추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속에서 계속 같이 다니고 사람들 속에서 겉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는데 실은 자기의 기질을 숨기고 그냥 소극적으로 맞춰주는 세 가지 그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AQ 설문지 지금 말한 그 논문에서 나온 AQ 설문지는 이 무관심 그룹이나 소극형 그룹을 위주로 체크가 되도록 돼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 활동형 그룹이 근데 이 길버그의 주장이라면 한 5분의 2에서 5분의 3 정도까지 해당한다니까 한 50%가량이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AQ 설문지가 실은 우리가 광의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다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밖에 체크를 못 해낸다고 봐야 돼요. 거기다가 이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도 이 DSM-5로 넘어오면 그 훨씬 더 이 폭이 좁은 거예요. 이게 지금 DSM-5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분류가 되지도 않던 사람까지도 옛날에 포함해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요즘 그런 용어를 갖다 쓰는 분들이 있던데 비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러니까 자폐까지는 아니지만 스펙트럼 범주에 있는 장애가 존재한다. 뭐 이런 거죠. 자폐적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각처리 장애가 남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그룹이 훨씬 넓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을 보면 자폐라고 할 수도 없고 아스퍼거라고도 할 수 없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미숙해 어리버리해. 예? 그런 아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각적으로 센스티브하지 않는 감각적 장애가 있어요. 예? 이런 사람도 사회적 능숙성을 갖다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적인 범주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은 업무 수행에서 집중력이나 지속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ADHD로 진단이 돼요. 아, 이게 현재 이제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많아요. 응? 제가 봤을 때 많아요. 감각 처리 장애에 대한 질병 인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거는 지금 소아정신과 의사들이요. 응?
이게 진단 밖에 범위 바뀌지만 자폐 성향을 갖는 스펙트럼 장애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다 추산하면 제가 개인 임상 경험을 추정한다면 적게 잡아도 50%가 넘을 거다. 50%가 넘는 걸더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60, 70%까지도 성인 아스퍼거 증후군, 청소년기 아스퍼거 증후군, 그 다음에 고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때 고학년의 아스퍼거 증후군에도 거의 대부분이 심각한 우울장애형의 ADHD가 아니라면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감각처리 장애를 갖다 동반한 스펙트럼 범주의 증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가 ADHD라는 진단을 갖다 내렸을 경우에 그냥 ADHD야 그러고 치료를 해야 될게 아니라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아스퍼거를 의심해 봐야 될 ADHD들은 한세 가지 정도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첫째는 사회성 미숙이 동반된다면 단순 집중력 장애가 아니라 사회성 미숙이 동반된다면 ADHD, 그런 ADHD 되면 아스퍼거를 갖다가 의심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 증세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거나 정체된다면 ADHD도 의심해 봐야 되고, 그런 ADHD라면 아스퍼거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약물과 치료의 반응이 1년 정도 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다. 이런 ADHD도 실은 아스퍼거로 의존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왜 우리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사람한테 ADHD 진단을 내렸을 때왜 오진이라고 하냐면 이게 두 질환이 공존을 하면 먼저 아스퍼거 증후군이 좋아져야 자동으로 ADHD도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치료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최근에 과거에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ADHD가 공존 질환으로 진단이 되면 그 ADHD 진단명을 못 쓰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 약을 못 쓰게 돼 있었을 텐데 요즘 DSM-5에서 이거 되는 것 같아요. 두개 질환이 공존했을 때 공존 질환은 두 가지 진단을 하는데 메틸페니데이트를 쓰죠. 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약을 쓰기 위해서 이런 조정을 갖다 만든 것 같은데 이 사실 근본 질환은 아스퍼거인 게 맞아요. 그리고 메틸페니데이트 쓰는 거는 거의 뭐 상황을 임시 땜빵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치료적 의미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근본적인 거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